오늘 우리 가족의 식단은 무공해. 우리 밭에서 난 것들로 시장 가지 않고 집에서 있는 걸로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이 무하고 무하고 이렇게 봄동을 하고 또 이렇게 무채 그리고 이건 봄동 나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샐러드. 샐러드를 이렇게 한 냄비 해서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감자, 당감, 뭐 사과, 꿀고구마, 봄동 이런 양배추 이런 것들 다 자색고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이런 꿀고구마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요새 꿀고구마 값이 비싼데다가 우리 꿀고구마는 아주 무공해잖아요. 해서 이렇게 오늘은 점심 밥상을 무공해 엄마표 무공해 식단을 차려봤어요. 고구마 전하고 자색 고구마 전하고 샐러드 아주 영양이 풍부한 샐러드와 또 그리고 책임치는 상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아주 또 봄동나물은 우리 참기름으로 무쳐서 너무 맛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는 그 우리 밭에서 나는 야채들로 절을 붙여서 이렇게 식판을 차렸어요. 영양 밸런스도 맞고 또 건강에도 좋은 식단이죠.